처음부터 제가 3시 반에 일어난 거는 아니었고요. 하다 보니까 습관에 제가 빠져들면서 보상들이 오면서 시간이 점점 더 앞으로 당겨진 거가 된 거죠. 거의 3년 넘게 이렇게 새벽 3시간을 확보하면서 얻어낸 성과?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남편 범용 씨가 출근을 하고 아침 7시가 되면 11살인 큰딸 은유리가 일어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서 스스로 등교 준비를 하는 은유리. 이런 언니를 따라 7살 동생 희율이도 공부를 합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그 작은 습관으로 이젠 책도 두 권이나 내고 새로운 꿈도 찾았다는 범용 씨. 습관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제 재능에 대해서 물꼬가 터지는 거죠. 이제 저는 습관을 안 했으면 몰랐겠죠. 모르고 죽었겠죠. 목표만 세우는 사람, 목표도 못 세우는 사람,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모두 오세요. 설득 전문가 김효석과 습관 전문가 이범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공무원은 100일 습관 프로젝트에 성공해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6개월 만에 12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작심 3일 초등학교 선생님은 2년간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30대 주부는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질 체력의 50대 중년 남성은 마라톤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단군신에 나오는 곰도 100일간 열심히 하니까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꿈, 목표, 자존감 세워드리겠습니다. 100일간 강의 들으시고 작은 미션을 100% 성공하시면 수강료를 100% 환불해드립니다. 도전하세요.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겠습니다. 팔자 바꾸기 100일, 작은 습관 100일 함께 하시죠.